이기 때문에 이 태양의 고마움을 더 절실히 느낄 수 있는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사실 태양계에서는 태양처럼 강력한 에너지를 가진 천연 물질은 없을 거예요.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잘못 사용하면은 사망의 광선이 될 수도 있지만 적절하게 사용을 하기만 한다라고 하면은 최고의 치료의 광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연구 결과들은 햇볕을 적당하게 사용했을 때에 놀라운 힐링 효과가 있다라고 발표들을 하는데 오늘은 일광욕의 놀라운 힐링 효과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강의를 못 들으면 그냥 햇볕을 원수 취급하면서 가리고 고개 숙이고 도망가느라고 정신없이 이 좋은 힐링의 계절을 지나가 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태양 햇볕을 적당하게 활용할 때에 어떤 놀라운 힐링 효과가 있다라고 의학자들이 발표했는지 다 모아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햇빛은 모든 원인으로부터 사망률을 저하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망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질병으로 죽었든 나이가 들어서 죽었든 하여튼 이유불문하고 햇볕이 많은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과 적은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의 사망률을 연구해서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이 저널 2020년 7월 달에 발표한 연구 결과를 봅니다. 자, 살펴보니까 모든 원인,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사람은 죽는데 그 사망률이 일조량이 많은 곳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도 훨씬 사망률이 더 적었다라는 연구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이 저널 2014년 8월 달에 발표된 것도 보니까 비타민 D, 햇볕을 받으면 비타민 D 만들어지는 건다 알죠? 그래서 간접적으로 비타민 D가 사망률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32개 많은 연구 결과를 다 모아서 평균을 내서 발표를 했는데 모든 원인으로부터 이 비타민 D가 피 검사했을 때에 낮다. 그러면은 190% 이상 더 사망률이 높다는 거예요. 비타민 D 검사 해보셨습니까? 뭔지도 모르고 검사도 안 해보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한국인들은 80% 이상이 비타민 D 부족합니다. 세계에서 제일 비타민 D가 부족한 민족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거 부족한 이유,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도 모르고 그냥 살았는데 그 이유 때문에 사망할 확률이 2배 이상 높아진다.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정도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떤 질병과 관계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면은 햇볕을 받았을 때 만들어주는 비타민 D는 모든 환자에게 제가 생각하기로는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식이요법만 찾아다니는데 햇볕과 함께 제대로 만들어지는 비타민 D, 주사로 맞든지 알약으로 먹든지 이거는 아쉽지만 오히려 더 빨리 죽을 수도 있어요. 여기에 대한 논문은 굉장히 뒤죽박죽입니다. 그래서 햇볕을 통해서 만들어진 비타민 D는 부작용이 없어요. 그래서 주사, 알약 먹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학적으로 그걸 맞으면 뼈 골절률이 줄어들 거다라고 해서 맞는데 오히려 골절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햇볕으로 만들어진 비타민 D는 일관되게 결론이 나와요. 특별히 여기 보니까
햇볕을 잘 활용해서 비타민 D 수치를 정상적으로 올려줬을 때에 암이 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걸린 암을 치료하는 데도 최고의 효력이 있다라고 나옵니다. 2015년도 Journal of the American College of Nutrition 이 논문에 발표된 것을 보니까 적도는 뭐가 더 많이 비춰지겠어요? 계속 머리 위에서. 그러나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이렇게 경사진 햇볕을 받는 거죠. 일조량이 적습니다. 그런데 일조량이 적은 저쪽 북반구에 사는 사람들은 일조량이 많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보다도 대장암 발생률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유방암, 췌장암, 난소암, 각종 암 발생률이 확연하게 높습니다. 저쪽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암이 많아요. 그리고 또 다발성 골수종 이것도 뭐 암이죠. 또 뇌암, 방광암, 신장암 이런 암 발생률이 햇볕 적게 있는 데서 살았다고 하는 이유로 확실히 많이 발생한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여기 2015년도 발표된 논문을 보니까 특별히 적도 근처에서 멀리 남쪽이든 북쪽이든 떨어지면 일조량은 적은 거죠. 그런 국가에 사는 사람들은 결장암, 유방암, 췌장암, 난소암, 뇌암, 방광암, 신장암, 다발성 골수증 이런 암 발병률이 훨씬 높았다라고 발표가 되고 있고 또 여기 비타민 D 농도가 8보다도 낮은 사람들 한국인은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50 이상 되는 사람들보다도 결장암 발생률이 거의 3배나 높습니다. 한번 나는 얼마나 되는지 검사해 볼 가치가 있겠죠. 근육질 이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겉으로 보는 거하고 비타민 수치는 정말 달라도 너무 달라요. 검사하기 전에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상태인지 꼭 검사해 볼 가치가 있어요. 자, 여기 또 11건의 많은 연구 결과들을 모아보니까 이 비타민 D가 5보다도 낮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45 이상 되는 사람들에 비해서 유방암 발생률이 70%가 더 높았습니다. 이 발생률이 더 5보다 낮은 사람들에 비해서 45 이상 비타민 D를 가진 사람들은 유방암 발생률이 70%가 더 낮았다는 거예요. 자, 또 세 번째는 다시 한번 요 비타민 D와 유방암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면은요. 네, 플러스 원이라고 하는 저널에 발표된 것을 보니까 여기 비타민 D가 60 이상인 사람과 20 미만인 사람들의 유방암 발생률을 비교를 해보니까 60 이상 된 사람들은 82% 정도가 더 낮게 유방암이 걸리더라 하는 연구 결과를 봅니다. 자, 그래서 20 미만인 사람이 100% 유방암이 걸렸다. 그러면은 이것을 일광욕을 잘 해서 많이 높여준다. 그러면은 18%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거 아닙니까? 이런 항암제가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그런데 공짜입니다. 강의만 잘 듣고 실천하면은 공짜로 얻을 수 있는 파워풀한 천연 치료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네 번째, 햇볕을 받아서 만들어진 비타민 D는 대장암을 힐링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장암 발생률이 햇볕을 받아서 비타민 D, 이건 금방 올라갑니다. 올 여름만 잘해도 팍 올라가요. 그러면 결장암 발생률이 현저하게 감소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American Journal of Prevention Medicine 이 논문 2007년도에 발표된 것을 보니까 비타민 D가 아주 적은 사람,
적은 사람, 보통, 많은 사람, 아주 많은 사람 이렇게 다섯 부류로 이제 나누어 가지고 비타민 D가 여기 가장 낮은 사람에 비해서 비타민 D가 가장 높은 사람 두 그룹을 비교해 보니까 대장암이 49%밖에 안 걸리더라는 거예요. 가장 낮은 사람이 100% 걸렸다라고 하면은 이 수치가 가장 높은 사람은 49%. 그래서 일광욕 잘하면 대장암은 50%가 더 적다라는 말이 이 논문에서 나온 거예요. 자, 비타민 D가 최저 수준인 사람들이 대장암이 100% 보통 기준으로 걸린다고 하면은 비타민 D가 많아지도록 햇볕을 잘 활용한 사람들은 49% 정도밖에 안 걸린다. 이렇게 모든 질병들에 대해서 굉장히 파워풀한 치료 효과가 있다는 것이 나옵니다. 또 당뇨병으로 고생을 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당뇨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햇빛 비타민이 탁월한 효과가 있다라고 여기 다이아비톨로지아 이 당뇨병에 대해서 발표하는 연구 논문 2012년도에 발표된 것을 보니까 여기 혈중 비타민 이거 검사해 보면 금방 나오죠? 하루면 나오죠? 그 수치가 14보다도 적은 사람 비타민 D 검사해 보셨어요? 해봤어요 이번에? 얼마 나왔어요? 약이나 뭐 먹은 적 있어요? 네. 그러면 잘 나온 거예요. 정상입니다. 근데 대부분 그보다 적게 나와요. 14보다도 적은 사람들은 당뇨병 발생률이 3.5배가 더 높아요. 3.5배. 이 이유 하나만으로도 40 이상 되는 사람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이건 굉장한 수치가 되는 거예요. 또 신장병으로 고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신장병 환자들은 비타민 D가 낮을 때 신부전증이 찾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여기 The British Journal of Dermatology 이 논문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니까 비타민 D가 20 이하인 사람들이 20 이하인 사람들이 이 신장병 환자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70%나 되더라. 자, 이 논문을 그림으로 보면은요, 신장병 환자들은 꼭 비타민 D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 검사해 주세요 안 하면은 절대로 검사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혈액 검사할 때 쭉 뽑아서 튜브에다 피를 넣죠. 그 피 가지고는 비타민 D 검사가 안 돼요. 비타민 검사는 독립적으로 다른 튜브에 피를 담아야만 검사가 되기 때문에 그냥 다른 거 하는 김에 나오는 수치가 아니에요. 비타민 D도 알고 싶습니다. 해야 튜브를 하나 받고 또 하나를 더 받아서 검사가 나와요. 자, 그런데 비타민 D는 신장병 환자들을 조사를 했더니 신장병 환자 70%가 다 결핍이에요. 그래서 그런 환자들에게 일광욕을 좀 해라 해서 3주 그리고 긴 기간 아니죠. 올여름 잘하면 얼마든지 3주 동안 일광욕으로 비타민 D를 높여주고자 시도를 했더니 비타민 D가 3주 만에 30% 내지 50%가 증가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 여름에 장마철이라 제가 그냥 말로만 일광욕 하세요 했는데 이제 여기 속초는 지나간 것 같아요. 드디어 최고의 치료를 할 수 있는 계절이 된 겁니다. 이 계절만 바닷가에서 여기 옥상에 있는 일광욕장에서 제대로 햇볕을 활용하기만 하면은 뭐 모든 전반적인 건강이 어떤 보약 먹은 것보다도 더
눈에 느낄 정도로 좋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심혈관 질환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많죠. 심장병, 뇌졸중, 뭐 고혈압,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피가 도는 순환기 계통에 콜레스테롤이 너무 쌓여서 동맥경화증으로부터 시작하는 이 질병들을 가지고 아 이거 언제 죽을라나, 한번 심장병으로 쓰러지면 바로 가도 10%는 죽습니다. 바로 가도. 근데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주사 한 방 맞아본 적이 없는 사람도 심장 발작으로 쓰러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더 쓰러져요. 그래 얼마나 스트레스가 돼요. 바로 햇볕을 활용하면은 이 모든 것들을 예방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것인데 Journal of Clinical Endocrinology Metabolism 이 내분비 계통의 대사작용에 대해서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논문을 살펴보니까 모든 순환기 계통의 질병은 혈관이 딱딱하게 굳었든지 굳어지게 만드는 장본인이 뭐예요? 콜레스테롤이죠. 그냥 총 콜레스테롤은 아니고 그 중에서도 LDL 콜레스테롤이죠. 연구를 더 해보니까 LDL 콜레스테롤도 문제가 아니에요. 그 LDL 콜레스테롤에 활성산소가 달라붙은 산화 콜레스테롤입니다. 얘들은 혈관 점막을 찢어요. 혈관 점막 밑으로 스며들어가 거기에 자꾸 쌓입니다. 그러면은 이 혈관 벽이 두꺼워지겠죠. 탄력이 떨어져요. 동맥경화증이 생겨요. 2차적으로 혈관 안에서 뭔가 쌓였으니까 피가 도는 통로가 좁아지겠죠. 좁아진 혈관으로 옛날과 똑같은 양의 피를 전신에 품어주려면 심장은 세게 품어주는 것 외에는 답이 없어요. 심장이 무리가 갈 겁니다. 심장병이 와요. 그리고 세게 품어줬더니 혈관에서 느껴지는 압력은 어떨까요? 당연히 높아지죠. 이걸 무슨 병이라고 그래요? 고혈압이라고 그럽니다. 약을 주는데 이거는 치료제가 절대 안 해요. 1도 치료가 안 됩니다. 단지 몇 시간 동안 혈압만 강제로 낮춰주는 약에 지나지 않고 그 약을 먹고 조절이 된다 할지라도 어느 한순간씩 혈압은 튀어요. 딱 한 번만 튀어도 터질 수 있는 거예요. 조절이 돼도 터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먹어도 조절 안 되는 사람은 더 많이 터질 거고. 그런데 비타민 D를 만들기 위해서 햇볕을 딱 받으면 비타민 D가 어디 뭐 하늘에서 떨어질 수는 없는 거죠. 그 햇볕 속에 있는 자외선이 내 몸속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비타민 D로 바꿔준다는 사실이 이 논문에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비타민 D가 만들어진 것만큼 내 몸에서 뭐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콜레스테롤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알약을 먹든지 비타민 D 주사를 맞으면 콜레스테롤 줄어드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수치만 올라갑니다. 부작용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콜레스테롤을 햇볕을 쫙 맞으면서 자외선이 들어오면 콜레스테롤이 비타민 D로 바뀌니까 콜레스테롤이 줄어들면서 혈관 청소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심증 환자들에게는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건 뭐 최고의 천연 치료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또 여기 Current Protein Peptide Science 이 저널 2019년도에 발표된 논문을 보니까 우리 몸에 콜레스테롤이 현대인들은 대부분 많죠. 200 이상 높은 사람들이 많아요. 자, 이것을 일광욕을 하면은 그 햇볕 속에 있는 자외선이 콜레스테롤을 뜯어가지고 녹여서 비타민 D3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콜레스테롤 줄어든 것으로도 좋지만 비타민 D가 하는 일이 또 있을 거 아니겠어요? 비타민 D는 안지오텐신 알로스테론을 활성화가 되는 것을 눌러줘요. 여기 내분비, 호르몬 계통에서 엔지오텐신이 나오고
얘가 또 알로스테롤을 또 활성화시켜 주면은 혈압은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혈압약 중에 요걸 눌러주는 약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또 다른 부작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비타민 D는 부작용이 없이 요걸 억제를 해줘요. 그러면 이것은 그 즉시 혈압을 내려주는 혈압 강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비타민 D3가 혈관 벽을 부드럽게 또 해줍니다. 거기에 있는 산화 콜레스테롤을 녹여서 없애주면 부드러워질 거 아니겠어요? 2중, 3중의 작용으로 근본적으로 혈압이 조절이 되는 거예요. 예. 이 논문에서 나오는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 요즘에 건선, 아토피 이런 걸로 고생하는 사람들 참 많죠. 굉장히 많아요. 자가 면역 질환인데 햇볕을 통해서 비타민 D를 만들어주면은 이게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여기 Frontiers in Medicine 이 저널 2020년 3월 달에 발표가 되었는데 건선 환자들 약 발라봤자 면역력이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피부를 공격해서 생기는 것이 바로 건선이기 때문에 그거 바르든지 먹어봤자 결국 면역세포 죽이는 약이라서 계속 주지도 못하고 심각한 부작용들이 있고 절대로 뿌리가 뽑히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건선 환자들을 사해 저 유럽의 북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 사해 적도 비스단 쪽으로 내려오니까 일조량이 많죠. 지능 머드팩 하면서 그냥 하루 종일 그냥 벌거벗고 노는 게 그 여행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첫날과 그 여행 끝나고 나서 조사를 해보니까 건선이 얼마나 심한지 이제 조사하는 설문지가 있어요. 그것을 건선 중증도라고 그러는데 그냥 햇빛 보고 놀았을 뿐인데 88%가 건선이 감소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도 비용 정말 들이지 않고 최고의 건선 치료제 햇볕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또 비슷한 질병 아토피 요즘 뭐 굉장히 많죠. 아토피가 이것도 비타민 D가 최고의 치료제라고 연구 결과들이 나옵니다. 여기 2002년도에 발표된 논문을 보니까 216명의 환자들을 데리고 여기 3주 헬리오테라피 여행을 갔다. 아까 그 얘기예요. 똑같이 햇볕 받으러 가자. 햇볕이 적게 나오는 저 북쪽에 스칸디나비아 이런 데 사는 사람들 그냥 그 자체를 가지고 여행을 가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그래서 여기 속초에 1년에 2천만 명씩 그래서 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하면 일광욕을 하기 전에는 아토피 질병 중증도가 100% 기준이었다고 하면 2주 뒤에는 그 아토피가 그냥 가렵다, 막 반점이 막 생겼다 이런 걸 이제 전부 종합 점수로 매긴 거예요. 그 중증도가 딱 2주 치료했는데 100%에서 70%로 감소가 되고 3개월 뒤에는 45%까지 감소가 돼요. 딱 이거 하나만 가지고 굉장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투에덴에서는 디톡스, 식이요법, 또 일광욕 다 하는데 환자들 머리에는 뭐만 남을까요? 디톡스해서 나섰어. 아니요. 그것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햇볕 치료 효능이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열 번째. 나이가 들면은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릴까 봐 좀 한 번씩 염려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아, 다른 건 몰라도 치매는 안 걸려야 될 텐데. 제일 두려워하는 질병이 치매라고 통계적으로 나옵니다. 뭐 암, 무섭지요. 그렇지만 나 혼자 아프다 죽으면 끝나지만 치매는 어때요? 주변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질병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누군지를 몰라. 얼마나 참 서글픈 질병이에요. 그런데 이 알츠하이머 질병에 대한 연구 결과도 뉴트리셔널
Neuroscience 이 저널 2019년 11월 달에 발표된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보니까요. 비타민 D가 한 20에서 30 정도 나왔다 그럼 부족이라고 그러고 20보다도 모자란다 그럼 결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부족한 사람들은 치매, 뭐 알츠하이머나 비슷해요. 통계도 비슷하고 그냥 보통 우리 치매라고 하지만 치매는 혈관이 터져서 치매가 올 수도 있고 알코올 때문에 치매가 올 수도 있고 그런데 알츠하이머는 이제 원인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구별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냥 토탈 치매라고 했을 때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109%로 보통 사람들보다 더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많이 걸려요. 알츠하이머는 119%가 걸리고 비타민 D가 더 많이 부족해서 결핍이다. 그러면 이 치매는 138% 정도 더 많이 걸리고 알츠하이머도 131% 정도 더 많이 걸려요. 햇볕은 우리 몸 모든 세포세포를 다 건강하게 해주는데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햇볕 없으면 살 수 있는 생명체는 하나도 없어요. 햇볕 없는 한은 우리는 먹어야 살죠. 탄수화물을 먹어야 살아요. 그런데 탄수화물은 누가 만들어요? 식물들이 만들죠. 식물이 엽록소에서 날아오는 햇볕을 받아가지고 뿌리에서 뽑아올린 물과 공기 중에서 빨아먹은 CO2를 포장지로 해서 태양에너지를 포장해놓은 것 이게 탄수화물이에요. 햇볕 없으면 안 만들어집니다. 그러니 식물이 다 죽는다. 사람은 당연히 살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 건강의 근본적인 에너지가 햇볕 에너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11번째, 비타민 D는 파킨슨병을 예방하고 또 치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 Medical Science and Monitor 이 논문 2019년도에 발표된 내용을 보니까요. 비타민 D가 부족한 사람들, 30 이하인 사람들은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파킨슨에 걸릴 위험이 1.77배가 더 높다고 나와요. 그러면 20 이하로 떨어져서 결핍이 됐을 때는 2.55배로 더 파킨슨이 많이 걸려요. 이렇게 햇볕과 파킨슨도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또 12번째, 골다공증하고는 뭐 많이 들어봤죠. 비타민 D가 부족하면은 칼슘을 뼈에다 붙여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걸린다. 그래서 국민학교 때부터 비타민 D 결핍은 이렇게 뼈가 약해서 허리가 부러지는 구루병, 꼽추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하나만 알고 있었는데 이건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비타민 D, 자마 네트워크 오픈 이 세계적인 연구 논문 2019년 12월 달에 확인을 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 자그마치 200개 이상의 논문을 다 뒤져서 평균을 낸 거예요. 그랬더니 딱 검사했는데 비타민 D가 10밖에 안 된다. 아니, 지금 이 비타민 D가 대부분 결핍인데 10을 올려주는 건 햇볕 며칠만 받아도 올라가는데 그 비타민 D가 10 올라갈 때마다 뼈가 부러지는 골절 사고가 0.9 정도로 떨어집니다. 10%가 감소가 되고 또 고관절이 부러지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는데 0.8 정도로 그 위험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비타민 D가 너무 낮네 하고 비타민 D를 고용량으로 먹든지 주사를 맞아가지고 검사하면은 비타민 D 수치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금방 올라가요. 그런데 분명한 과학적인 사실은 이렇게 해서 막 100, 150 실컷 올려놨는데 골절률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쪽 논문이면 헷갈립니다. 그래서 정답은
햇볕 비타민을 찾아라. 그렇게 지금 전문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13번째, 또 어린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대부분 눈이 좀 누르스름한 신생아 황달이 오죠. 그런데 우연히 발견을 했는데 이제 아이가 막 태어났으면은 그 신생아실에 많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간호사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을 했어요. 저쪽 햇볕이 들어오는 창가에 눕혀있는 아이들마다 신생아 황달이 확실히 빨리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호사가 우연인가? 저 아이의 체질이 그런가? 그래서 이렇게 바꿔놔봤어. 거기다만 눕히면은 금방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의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은 황달이라고 하는 것은 빌리루빈 수치가 높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빌리루빈은 적혈구가 죽은 시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적혈구가 모든 세포에다가 산소를 공급해주죠. 그때는 선분홍색입니다. 그런데 적혈구의 수명은 4개월이에요. 4개월 동안 열심히 일을 한 다음에 죽으면 누리끼리하게 색이 변해요. 선홍색이 사라지면서 대부분의 빌리루빈은 대장에다 버려줍니다. 그래서 이 적혈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이제 죽은 다음에는 대장으로 제대로 버려질 때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은 대변색이 빌리루빈색입니다. 그걸 우리는 황금색이라고 그러는데 빌리루빈이 잘 버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빌리루빈이 일부는 간으로 가지고 갑니다. 간에서 빌리루빈을 담즙으로 바꿔줘요. 담즙은 지방을 소화시켜주는 놀라운 소화 효소입니다. 간이 나빠졌어요. 술을 많이 먹었든 지방간이 생겼든 간염이 있든 얘가 기능이 100% 작동이 안 돼요. 그러면 가지고 온 빌리루빈을 담즙산으로 다 못 바꿔주겠죠. 그럼 남아도는 빌리루빈이 피를 타고 돌아와요. 그러면 피 색깔이 보이는 요 흰 자유에서 빌리루빈 색이 보이는 겁니다. 누리끼리하게 보여요. 심하면 이제 피부에서도 보여. 이것을 우리는 황달이라고 그러는데 그 황달을 치료하는 최고의 치료제가 여기 Early Human Development 이 저널 2017년 11월 달에 발표가 됐는데 햇볕 속에 있는 자외선이 빌리루빈을 수치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이 안 좋은 사람, 간경화증 환자들 모두 말기에는 황달이 오는데 일광욕이 놀라운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자, 또 14번째, 아이를 뵈면은 임신 중독증이 찾아오는 사람들 꽤 있죠. 건강했던 사람도 보니 불편해. 뭔가 독소가 많아. 아파도 무슨 약도 못 먹어, 아이 때문에. 그런데 그 임신 중독증, 함부로 약을 쓰면 안 되지만 햇볕을 바라보는 게 최고로 좋다. 이런 연구 결과가 Journal of the American College of Nutrition 이 저널 2015년도에 발표가 됐는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요. 임신 중에 비타민 D가 결핍된 사람들을 연구를 해보니까 비타민 D가 충분한 사람들에 비해서 자간전증, 임신 중독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훨씬 더 많아요. 또 치은염, 또 치주질환, 또 태아가 잘 안 자라. 특별히 이 치아 쪽에 여러 가지 문제가 더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 비타민 D가 40 정도로 올려주면 그러니까 아이를 가질 계획이 있으면은 그해 여름 좀 햇볕 있는 곳에 살 필요가 있겠죠. 비타민 D는 지용성이라서 한번 만들어지면은 안 빠져나가요. 기름에 딱 저장이 돼가지고 1년 갑니다. 그렇게 했으면은 40 이상 올려준 사람들은 조산율이 50%로 감소가 되더라.
신생아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또 15번째, 햇볕 비타민 D는 자가 면역 질환들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탁월합니다.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가 두 가지 파워를 가지고 일을 합니다. 하나는 얘가 내 거 세포냐 내 거 아닌 세포냐, 자기냐 비자기냐를 분별하는 분별력이 하나 있고, 그래서 내 거가 아닌 놈이면 곰팡이든지 박테리아든지 뭐 이런 것일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딱 죽이는 살상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파워 중에서 분별력이 떨어지면은 자기 피부를 다른 병원균인 줄 알고 무기를 쏘는 거예요. 그럼 아토피가 생기는 겁니다. 무릎에 있는 관절이 암덩어리인지 관절인지 구별을 못해. 암덩어리인 줄 알고 오해를 하면은 따다다다다 쏘니까 류마티스 관절염이 생겨요. 어디를 공격하느냐에 따라서 수많은 종류의 자가 면역성 질환이 생기는데 현대의학은 치료제가 없습니다. 가서 결국은 면역세포가 약해서 생긴 건데 면역세포를 더 죽이는 스테로이드 계통의 여러 약을 줄 뿐이에요. 그러면 분별력이 떨어졌는데 살상력까지 죽여버리면 공격 안 하겠죠. 증상은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절대로 이걸 계속 줄 수는 없어요. 치료제가 아닙니다. 더 나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햇볕은 부작용이 없는 자가 면역 치료제가 될 수 있다. 뉴트리언트 저널의 2013년 7월호에 발표된 내용인데 여기 보니까 비타민 D를 햇볕을 받으면서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여기 뭐라고 써있는가 하면 더 관용적인 면역 상태를 촉진한다. 즉 면역세포 중에서 자가 면역 질환 환자들은 막 공격해 싸워 이렇게 얘기하는 T인 파고도 있지만 T-regulated라고 하는 면역세포가 있는데 얘는 야 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싸우자 이렇게 좀 억제시켜주는 조절 T인 파고가 있는데 자가 면역 질환 환자들은 조절 T인 파고가 약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햇볕 비타민 D가 만들어지면은 요 조절 T인 파고를 활성화시켜준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껄핏하면은 여기 기관지 막 공격해가지고 천식을 만드는 사람들, 알러지를 만드는 사람들, 막 여기가 면역세포 공격에서 가려운 건선, 함포진, 창포창, 뭐 아토피 이름만 다 조금씩 형태에 따라서 다르게 붙였지만 전부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그런데 요 조절 T인 파고를 햇볕 비타민 D가 딱 활성화시켜주면은 야 조금 침착하자. 공격 안 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연구 논문에도 T인 파고는 처음에 어디서 태어날까요? 면역세포 중에서 T인 파고는 뼈 속에 있는 골수에서 태어나요. 그러나 아직 군인은 아닙니다. 청년이지. 어떤 군인이 될지는 몰라. 해병대가 될지 또 이 해군이 될지 아직 아무도 모르죠. 이런 것을 나이브 T인 파고다 이름을 붙였어요. 참 나이브하다 이런 소리도 쓰죠. 순진무구하다는 뜻입니다. 아직 뭐가 될지 모르는 그 청년 T인 파고라고 제가 부르겠어요. 청년 T인 파고가 일광욕을 하면은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조절 T인 파고를 아까 강하게 해준다 그랬죠. 자 여기 이 청년 T인 파고가 어떤 그 신호를 받느냐에 따라서 TH17 T인 파고로 입대를 할 수 있어요. 얘가 많으면 그냥 무조건 때려 부시는 애들이에요. 그러면 자가 면역 질환이 증가가 됩니다. 그런데 또 얘가 어떤 신호를 받으면 지금 얘기한 T-regulated, 조절 T인 파고가 돼요. 그러면 야 조금 좀 침착하자. 그러면
공격 안 하니까 자가 면역 질환이 안 생겨요. 이걸 무조건 누구 하나만 더 강해도 안 되겠죠. 조절팀 파고만 다 만들어 놓으면은 암이 판을 치든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뭐 하든 그냥 조금 기다려보자면 하면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균형 문제예요. 그걸 누가 조절을 하겠어? 그런데 태양계에 사는 모든 생명체는 태양이 조절하게 만들어놨더라는 거예요. 여기 그 태양을 적절하게 사용하면서 비타민 D를 잘 만들어주면은 그 비타민 D가 조절을 해줍니다. 너무 공격적인 TH17 티임파고는 야 조금 좀 힘 좀 빼라 억눌러주고, 그리고 조절 티임파고는 너는 조금 힘을 좀 내야 되겠어. 그러면은 내 몸을 공격하는 면역세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 환자들이 여기 백투에덴에 와서 정말 한 달 정도 사이에 놀랍게 좋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요 일광욕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놀랍게 회복이 됩니다. 16번째, 자가 면역 질환으로 여기 안구 쪽이 이렇게 근육이 이완이 돼버리면 자가 면역성 근시 질환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것도 햇볕을 적당하게 활용할 때 치료가 놀랍게 가능하다.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연구한 결과 발표한 논문이 그 유명한 JAMA의 2017년 1월호에 발표가 됐습니다. 또 17번째, 태어났는데 사랑하는 아이가 뇌세포 일부분이 죽었어요. 자폐증 환자가 요즘 많습니다. 그런데 그 자폐증에 대한 연구 결과도 여기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Public and Health 이 논문 2020년 7월에 보니까 햇볕을 잘 받으면은 놀랍게 이 자폐증 환자가 덜 생길 수도 있고 이미 자폐증 아이도 치료에 도움이 된다. 자, 그렇게 발표를 합니다. 또 여기 보니까 Th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Open 2017년 4월 달에 발표된 논문을 보니까요, 한 4,000명이 넘는 신생아들을 조사해서 확인한 내용인데, 신생아 피를 뽑아가지고 비타민 D가 얼마나 되는지를 태어나자마자 다 나오죠. 검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 비타민 D 수치와 자폐증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연구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임신 중기, 여기 엄마 뱃속에 아이가 있을 때에 엄마가 비타민 D가 부족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충분한 사람들에 비해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자폐아가 태어날 가능성이 두 배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거 아는 임산부들 별로 없겠죠? 엽산만 그냥 먹는 거예요. 엽산만. 햇볕이 이렇게 모든 분야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 햇볕 일광욕 하는데 얼마 받아요? 한 10만 원씩만 받았어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했을 텐데 공짜기 때문에 안 하는 것 같아요. 공짜입니다. 그래서 일광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 유튜브에 양일권 박사 일광욕 하면은 다 뜰 거예요. 여러 편이. 일광욕을 어떻게 하는지가 자세하게, 그것도 의학적인 치료 일광욕법을 올려놨으니까 그것을 보시고 그대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갑자기 일광욕 좋다고 해서 오늘 가서 한 시간 동안 햇볕 밑에 누워있으면 어떻게 돼요? 물집 생겨 터질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조금씩 조금씩 적응하는 기간을 적어도 일주일을 지내야만 됩니다. 일주일 동안만 그 방법대로 조금씩 조금씩, 처음에 한 10분 정도만 해야 돼요, 첫날은. 그 다음날 15분,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방법이 있으니까 조금씩 조금씩 진행을 한 일주일 정도 해준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한 시간까지도 괜찮아요. 그리고 얼굴은 더 이상 볼 필요 없습니다. 너무 많이 봤어, 얼굴은. 햇볕 싫어하는 사람들 대부분 얼굴 새까맣게 탈까봐 안 하지요. 다행히 얼굴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얼굴은 수건 접어서 가리고 나머지 부분을 일광욕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올 여름을 방에만 있는 사람은 엄청나게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하게 이 일광욕을 바닷가에서나 계곡에서나 근데 요즘 뭐 다 벗고 누울 만한 데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옥상에다가 남자 일광욕장, 여자 일광욕장 구별했으니까 여성들은 이쪽 복도로 해서 올라간 옥상, 남자들은 저쪽 옥상으로 해서 올라가면은 딱 막아가지고 보이지 않도록 구별이 돼 있으니까 그 일광욕을 잘 하시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 모든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최고의 힐링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이 햇볕을 잘 활용하되 한 번에 가지고 좋아지진 않겠죠. 올 여름을 꼭 잘 지내셔서 1년 농사를 잘 한번 지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질병 없이 100세 넘도록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예.